그러면 뭐 지금까지 뭐 연준위원 쪽에서 얘기한 거 이상으로는 얘기는 안할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오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아요. 문제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면 다 매파적이에요. 아, 그리고 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시는 이제 분들. 예.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파적인 사람들이 오늘 발언들이 좀 있고, 중도 성향 갖고 있는 라파엘 보스틱의 애틀랜타 총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발언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과연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언급을 할지, 뭐 추가적으로 그 똑같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국채금리를 여기서 더더 올릴지. 올릴지 여부가 관건인 거고요. 보통 경기가 좋으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그 금리 자체가 올라갈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주식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네.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고, 지금은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민간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많고,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민간 투자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빚을 내서 투자한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 실적들이 높아진다는 거죠. 실적들이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죠.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폭등을 하면 연준은 조치를 취할 게 있어요.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막 폭등을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런 경향은 생기지 않는다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보고 있는 인플레 압력 자체가 생각보다 빨라지면 그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2008년도 때 돈을 그렇게 풀었을 때 인플레가 안 생겼다. 당연하죠. 돈을 풀었는데 은행들은 이걸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시 연준으로 입고를 했죠. 근데 지금은 뭐냐면 메인스트리트, 그러니까 그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풀었잖아요, 정부가.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, 그다음에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연준이 이제 목표로 했던 2% 이상으로 튈 거예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시장에 좀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. 대신에 이제 그렇게 튄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조치를 취할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여기에서 뭐 20% 30%씩 막 폭락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일부 좀 조정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대신에 이제 그 차익 매물을 다 소화하고 다시 반등을 줄 때는 어떤 종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갈 거냐, 이게 관건인 거고요. 지금 미국 쪽이나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팔고는 있지만 네. 매수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, 금리 맞아요. 상승을 기반으로 한 가치주,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음에 반등을 줄 때는, 만약에 조정을 본다라면 다음에 반등을 줄 때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,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은 뭐 제한될 수는 있겠죠. 대신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수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빠지더라도 반반이었잖아요. 그게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거죠. 상승하는 종목들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